197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실내 건축 강의를 해 주셨던 분은 한양대학교 유희준 교수님으로 당대 최고의 건축가 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실력도 대단했었지만, 외모도 아주 준수한 미남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을 더욱 존경하도록 만든 것은 그분의 첫사랑과 결혼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사모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된 것은 유년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며 성장해 너무나도 오랜 시간 깊게 정이 들었기에 그녀가 아닌 다른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한 은행장 한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5년 동안 부인과의 금실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들과 딸도 다 출가시키고 둘이서 여행과 취미생활 등으로 여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서 걸어나오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바지에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였다고 합니다. 매사에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남편인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후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고 아내는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병원에 들렀는데 청천벽력으로 뇌종양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은 시간도 겨우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뜻밖에도 대학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그 첫사랑 여인을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둘은 40여 년 만에 반갑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첫사랑 그 여인은 병실을 찾아와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속삭였다는군요. 아내는 그 황당한 상황을 어찌할 줄 몰라 했고, 미움과 질투의 감정을 넘어 결국 자신이 지난 35년간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새로운 남편감을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보란 듯이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고우 공주들의 전국은 2011년 일본 NHK에서 방영한 드라마로 한국에서도 채널 J에서 2012년에 여러 번 방송했던 드라마입니다. 제46화 마지막 완결편에 등장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며느리 고우와 그녀의 딸 센의 대화 속에서 문득 청경자 화백이 1951년에 그려서 그녀의 출세작이 되었던 회화 작품 생태가 떠올랐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꽃과 여인, 그리고 뱀이라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꽃과 여인은 청경자 화백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35마리의 독사가 한데 엉켜 우글거리는 모습에 절로 소름이 오싹 끼치는 그림입니다. 그림 한가운데 유독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뱀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끼던 동생이 폐렴으로 죽고 그 자신은 허락되지 않은 사랑에 빠졌던 힘겨운 시절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섭고 징그러워 뱀을 참 싫어한다. 그러나 가난과 동생의 죽음, 그리고 불안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뱀을 그렸다. 징그러워 몸서리치며 뱀집 앞에서 스케치를 했고,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화가 자신의 자수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그림을 한때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1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생태는 청경자의 곡절 많은 삶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 만난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난 후 화가는 한 신문 기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청경자의 자서전에 김상호라는 가명으로 등장한 그는 이미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태 뱀 35마리는 당시 그 남자의 나이 35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 남자는 청경자의 작품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딸이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동안 시집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다니. 히데요리님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느냐? 딸이 놀라서 묻습니다. 네? 엄마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집을 세 번이나 갔단다. 첫 남편과는 억지로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 남편 히데카츠님은 전쟁으로 잃었단다. 너와 같단다. 사다라는 딸도 있었단다. 나도 돌아가신 히데카츠님을 잊지 못한 채, 어딘가 모를 양심의 가책을 떠안은 채, 이 집안에 시집을 왔단다. 하지만, 센, 그러길 잘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단다. 너희들을 자식으로 둘수 있으니 말이지. 돌아가신 히데카츠님도 기뻐해 주시고 계시겠지? 히데요리님도 그렇지 않겠느냐?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 센.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들께 드리는 무엇보다 큰 공양이지 않겠느냐? 구약성서의 전도서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방지축 뛰어놀며 자라다가 철이 들면서 사랑과 야망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며 죽기까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곧고 평탄하기를 염원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이 곧바로 장애물 경기이며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마치 청경자 화백의 작품 생태에 등장하는 뱀들처럼 뒤엉켜서 어제를 까맣게 잊어버리려고 애쓰며 오로지 내일만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허위 이력 및 논문 관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등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불행했던 첫사랑과 이혼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된 분이며 희망을 주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